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주주의 소재단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북한과 협상했을 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ow do we convince Kim Jong-un and the Kim regime that he is less safe with nuclear weapons than he is without them, right? And that's not just a military threat. That is the threat of really strong sanctions.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고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many more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 to illicitly allow, you know, financial flows into North Korea as an example, this could be an option.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그 첫 단계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분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